모든 육상 동물들의 고향은 바다입니다. 인간을 신의 작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유감이겠지만 인간 역시 바다에 살던 어류에서 진화하였습니다. 초창기 지구의 대기는 지금과 달리 오존층이 없었기 때문에 생명체의 치명적인 태양의 자외선을 피할 곳은 오직 바닷속뿐이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육지로 나온 뒤 지금까지 우리는 줄곧 육지에서 살아왔지만 몇몇 육상 동물들은 육지 생활을 접고 다시 바다로 돌아가기도 했습니다. 오늘 이야기할 고래는 육지에서 수억 년을 살다가 5천만 년 전 다시 바다로 돌아간 우리에게 가장 널리 알려진 귀향 동물입니다. 사실 물로 돌아간 육상 동물은 꽤 많습니다. 듀공, 매너티, 거북, 물방개, 물거미 등은 모두 고래처럼 육상으로 올라왔다가 다시 물로 돌아간 동물들입니다. 고래는 오랫동안 육상에서 살았기 때문에 바다로 돌아간 지금도 육상 동물의 흔적이 몸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그중 가장 두드러지는 흔적은 고래가 네 발로 뛰어다녔음을 증명하는 뒷다리 뼈와 지느러미 뼈입니다.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고래를 해부해보면 뒷부분에 작은 뼈가 한 쌍 있는데 이는 과거의 뒷다리가 퇴화한 것입니다. 또한 고래의 가슴 지느러미는 겉보기엔 일반 어류와 다를 바 없지만 그 속의 뼈는 마치 인간의 손가락 뼈와 같은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육상동물 시절의 앞다리가 진화 과정을 거쳐 가슴 지느러미로 변형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듯 지상에서 네 다리로 뛰어다녔던 고래는 지금도 물속을 마치 네 발 동물이 뛰어다니듯 헤엄칩니다. 다른 어류들과 고래의 가장 큰 차이 중 하나는 바로 꼬리 지느러미인데요. 상어, 청새치 등 줄곧 물속에서 살았던 어류들은 꼬리 지느러미가 모두 수직 형태로 자리 잡은 데에 반해 고래의 꼬리 지느러미는 수평 형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다른 어류들은 꼬리를 좌우로 움직이면서 헤엄치기 때문에 꼬리 지느러미가 수직 형태로 붙어 있지만 육지를 달렸던 고래는 소나 말이 달리듯 상하 운동을 하며 헤엄치기 때문에 꼬리 지느러미가 수평 형태로 달려 있습니다. 육지를 달렸던 그 방법 그대로 물속을 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또 다른 귀향 동물인 듀공과 매너티 역시 꼬리 지느러미가 수평 형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육상 생활을 했던 고래는 아가미가 퇴화하고 폐가 생겨났습니다. 고래는 아가미가 없기 때문에 물속에서 숨을 쉴 수 없고 따라서 정기적으로 수면 위로 올라와 숨을 내쉬어야 합니다. 고래의 콧구멍은 호흡에 용이하도록 머리 위에 나 있는데 이 콧구멍은 여닫는 게 가능해서 물속에 있을 때는 콧구멍으로 물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한편 고래가 수면 위로 올라와 숨을 내쉬면 고래 등에서 물이 뿜어져 나오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 이것은 바닷물이 아니라 수증기를 머금은 따뜻한 공기입니다. 고래의 폐 속에서 따뜻하게 데워진 공기가 갑자기 분출되어 바다 위의 차가운 공기에 닿게 되면 수증기로 변하는데 이것은 멀리서 보면 마치 물을 뿜는 것처럼 보입니다. 쉽게 말해서 고래가 만드는 분수는 추운 겨울 사람의 입에서 새하얀 입김이 나오는 것과 같은 원리로 고래의 코에서 나오는 콧김입니다. 그런데 고래의 호흡에 대해서는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왜 고래는 물속으로 돌아갔음에도 아가미가 다시 생기지 않은 걸까요? 아가미가 다시 생기면 물속에서 숨을 쉴 수 있어 주기적으로 수면 위로 올라올 필요가 없을 텐데 말입니다. 진화론에 따르면 생명체는 오랜 기간을 거쳐 돌연 변이와 자연 선택을 통해 얼마든지 변화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고래가 바다로 돌아온 것은 이미 5천만 년이나 지났습니다. 인류의 출현이 천만 년이 채 안 됐다는 것을 생각해보면 5천만 년은 폐가 퇴화하고 아가미가 다시 진화하는데 충분해 보이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고래에 대한 우리의 이러한 의문에는 아가미 호흡이 폐호흡보다 수중생활에 더 적합하다는 생각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수중생활에 있어 아가미가 폐보다 더 나은 호흡기간이라고 단언할 수 있을까요? 어디에 살든지 하던 일을 멈추고 숨을 쉬기 위해 이동하는 것보다는 계속 숨을 쉴 수 있는 게 더 편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판단은 우리 인간이 몇 초 간격으로 숨을 쉬고 산소 공급이 잠깐이라도 끊기면 크게 곤란해진다는 사실에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향유고래는 수백만 세대에 걸친 자연 선택을 통해 물속에서 50분 동안 숨을 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향유고래에게 숨을 쉬기 위해 수면으로 올라가는 일은 우리가 볼일을 보러 화장실을 가거나 중간중간 물을 마시러 주방에 가는 것과 비슷할지도 모릅니다. 이처럼 호흡을 살기 위해 끊임없이 해야 하는 일이 아니라 중간중간 화장실에 가는 일처럼 생각하기 시작하면 물속에 사는 동물에게 아가미가 꼭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리기는 망설여질 것입니다.
사실 고래의 관점에서 보면 끊임없이 숨을 쉬는 것은 굉장히 피곤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세상에는 우리가 끊임없이 숨을 쉬듯 끊임없이 먹어야 하는 동물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횟감으로 익숙한 멍게는 끊임없이 바닷물을 빨아들이고 뿜어내면서 물속에 작은 입자들을 걸러내 먹습니다. 이렇게 쉼없이 물을 통과시켜 작은 먹이들을 걸러먹는 동물을 여과섭식 동물이라고 합니다. 이 같은 여과섭식 동물에게는 끼니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 온종일 먹이를 먹어야 하는 멍게의 식사 방식은 매우 피곤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단지 몇 시간에 한 번씩만 몰아서 식사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논리대로라면 고래도 우리의 호흡을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고래는 약 1시간에 한 번씩만 몰아서 호흡하면 되는데 인간은 쉬지 않고 호흡하니 고래의 관점에서 참 피곤해 보일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여과섭식 동물인 멍게의 식사 방식을 피곤하게 생각하듯이 말입니다. 수중 생활을 하는 데에 있어 폐호흡이 아가미 호흡보다 불리하지 않다면, 아니 고래에게는 오히려 이것이 더 편리하다면 고래에게 다시 아가미가 생겨나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와 별개로 아가미 호흡이 폐호흡보다 좀 더 유리하다고 할지라도 고래는 아가미가 생기는 쪽으로 진화하지 않을 것입니다. 고래는 아가미로 끊임없이 숨을 쉬는 방식이 아닌 폐로 숨을 몰아쉬는 방식으로도 충분히 물속에서 생존할 수 있고 생존해 왔습니다. 그런데 만약 아가미가 수중생활에 더 유리하다고 해서 갑자기 다음 세대부터 폐를 퇴화하고 아가미가 진화하기 시작하면 그 세대는 아마 이전 세대보다 생존에 더 불리할 것입니다. 고래의 모든 기관은 이미 폐호흡에 맞게 갖춰져 있기 때문에 폐가 조금이라도 퇴화하면 다양한 기관에서 조금씩 문제가 생길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아가미 진화가 계속되어 아가미가 생기고 그것에 맞게 모든 기관이 갖춰지게 되면 이전보다 생존에 더 유리하겠지만 진화 과정에서 자연 선택은 미래의 궁극적인 결과를 고려하지 않습니다. 자연 선택받는 개체는 오직 현재, 바로 지금 생존에 가장 유리한 개체입니다. 즉, 이미 폐호흡으로 수중생활에 성공한 상태에서 폐를 퇴화시키는 것과 같은 일시적인 악화는 절대 자연 선택을 받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수중생활에서 아가미 호흡이 더 유리하다고 하더라도 고래의 아가미는 진화하지 않을 것입니다. 모든 진화는 지금까지 그렇게 이루어져 왔고 앞으로도 계속 그러할 것입니다.